Yesterday, car accident. Yeah, it's okay. It happens sometimes. Even in the good road sometimes. Accidents, people died. Yeah, you know? No? Yesterday? Yeah, yesterday. 여기선 교통사고가 그냥 흔한 일상이래. 거기 차 사고 나서 사람들 죽었대요. 엄마, 사람 죽은 게 웃을 일이냐? Slow, it's okay. Yeah, it's okay. 우리 느리게 가. When the last boat? Last boat is a 5:15. You have to stand by down there. 5:15? How long does it take to go there? 1.5 hours by motorbike. Okay. I mean, don't lose the time because it's the last boat. 토바오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이 호수 전체를 조망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더 커지더라. 얼마나 큰 놈인지 한눈에 좀 보고 싶은 거야. 칼데라가 이거 너무 크니까 어디서도 가늠이 안 되잖아. 코끼리 등짝이 벼룩 같기도 하고 아이맥스 화면에 코 박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 보기로 했어. 호텔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시간당 1,000원인가에 오토바이를 빌려준대. 그래서 빌렸지. 오늘이 우리가 떠나야 하는 날이거든. 파라파스로 가는 마지막 배가 3시간 후에 떠는데 산 정상까지 왕복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 과속 좀 하면 가능할 줄 알았지. 이거 아스팔트는 왜 다 깨져 있어? 이게 갓길이야, 길이야. 이거 길이 있다오라 오토바이 속력을 낼 수가 없네. 배도 치는 건 아니겠지. 직접 운전해보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알겠더라. 저기 사람들이 모였네. What happened? Three people dead. 운전 너무 험해. 어제 형 저희 차 타보면서 교통사고나 길바닥에 누워있는 거 봤잖아요. 잡았어. 못 찍었어요. 빨리 지나가니까. 저희도 죽을 뻔했어요. 앞에 트럭 진짜 바로 앞에 라이트 안 켜고 가는 트럭. 스쿨버스가 절벽을 굴러서 어린 학생 3명이 죽었대. 이 도로 좀 봐봐. 중앙선 표시도 없어. 야, 진짜 어떻게 이런 데가 있는지. 이 여자 운전면허 체계가 어떤진 모르겠는데 꼬마들이 오토바이를 그냥 막 타고 다녀. 그리고 왠지 사고 나서 다치는 것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우리도 오늘 이후로는 운전하지 말아야겠어. 여긴 어딜 가든 소떼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소와는 엄연히 다른 물소야. 동남아에선 흔한 가축 중 하나고 BC 3000년쯤엔 인도, BC 2000년쯤엔 중국에서 각각 가축화가 됐어. 전 세계 물소 수는 대충 1.5억에서 2억 마리 정도? 활의 재료로 좋은 요놈들의 뿔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밀수도 했었어. 그러다 임진왜란 때 조총을 접하면서 아마 관심 받기 된 듯해. 갑자기 도로가 끊겼어. 저기로 가야 돼. 여기로 와야 돼. 냉각이. 한번 해보자. 공사장인데 사람들 지금 못 올라가는데. 그럼 이렇게 해라. 네가 앞장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도로를 만들고 있는 중이래. 택트보다도 후진 오토바이로 어떻게 비포장을 가냐? 모래 자갈 길이라 미끄럽고 덜컹대고 죽겠네. 괜찮은 것 같아.
아, 어떻게 내려가냐 또 여기. 아, 씨. 야, 이따 내려가는 게 훨씬 걱정이야. 미안해. 와, 조심해. 천천히 내려가. 왜 이렇게 미끄러워? 여행 시작하자마자 뒤지면 안 된다. 오우, 장난 아닌데? 바닥이 온통 모래라서 그냥 쭉쭉 미끄러져. 드디어 정상이야. 개놈들 무지하겠네. 야, 위에 풀어줄 수 있어. 잘 진짜 비탈길을 오토바이도 아니죠. 스쿠터로 오니까. 야, 저 타이어 거의 자전거 굴기야. 뒤에서 오는. 와, 와, 씨. 이렇게나 높이 올라왔는데도 한눈에 담아지지가 않아. 비행기를 타고 최소한 오존층은 넘어가야 보이겠지. 정말 와보고 싶었던 곳이야. 처음 책에서 토바하산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 인류를 절멸 직전까지 몰고 간 사건, 실제 했었던 아마겟돈. 이건 영화가 아니잖아.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듣고도 놀라지 못하는 건 상상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해. 이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바로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겪었던 일이라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토바는 내 리스트에서 항상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장소야. 그리고 지금 토바를 바라보고 있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서둘러야 돼. 한 시간 안에 뚫어야 돼. 앞뒤 가릴 거 없이 그냥 냅다 밟아버렸어. 씨, 가족에서 했어. 해냈다. 아, 어떻게 딱 맞췄죠? 진짜. 툭툭말 근처에 도로 좀 깔려있는 데 있었잖아. 아, 씨, 5시 넘었다. 존나 빨리 와서 그래? 다른 게 아니라. 존나 빨리 와서 진짜. 거의 남풍은 좀. 우리가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는 여기서 5시간 거리의 브라스딱이라는 마을에서 화산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들어서야. 토바가 인류 사상 최강의 화산 재앙이면 틀림없지만 아주 오래전에 깊은 잠에 빠져버려서 이 노인네는 기척조차 없이 평온하기만 해. 우리가 가볼 시나봉이란 놈은 작지만 사납고 파릇파릇한 놈이야. 얼마나 으르릉 내는지 한번 가봐야지. 화산이 뭔지 한번 제대로 느껴봐야지. 너 여기 있어. 짐 갖고 여기서 기다려. 뭐래요 형? 나 지금 쳤어. 450 원래 얼마래? 그냥 원래 택시 타면 그러니까 우리끼리 타면 150 그냥 300이잖아. 그냥 400까지 얼마 원하냐고 해서 우리 400 아니면 못 간다니까. 그냥 450까지 하자. 450에. 가만. 괜찮네요. 그래도 집이 하루 한 시간 4만 원 해.